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0월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이 오늘 큐티 말씀인데 오늘은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인사말입니다. 우리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요. 이런 인사말 제가 종종 합니다. 해와 같이 빛난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해와 같이 빛난 모습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광채가 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광채 어떤 광채입니까? 하나님과 말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게 자연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그의 모습에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의 마사지. 예, 은혜의 마사지. 은혜의 마사지를 모세가 받은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말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빛나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그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어떤 화장술이 아닙니다. 또 조명빨이 아닙니다. 뭐 화장빨, 조명빨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빨이라고 하죠. 은혜의 마사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로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로망이고요. 저의 목회의 로망입니다.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예,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저의 강단에서의 모습이 얼굴 죽상이 아니라 이 모세의 모습, 얼굴 피부에 여호와의 광채가 나는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목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이 은혜의 마사지 받아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또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의 마사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과 말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예. 여기 여호와와 말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이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증거의 두 판,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 말할 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빛을 해와 같이 빛난 빛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해와 같이 빛난 얼굴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얼굴빛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똑같이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는 그냥 영광의 빛이 아니라 얼굴빛이 잿빛이 되고 근심의 빛으로 계속 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나, 똑같이 교제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모세의 교제는요, 질적인 차원에서 남달랐습니다. 모세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을 건 교제였습니다. 전심의 교제였습니다. 말씀을 잡고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형식으로, 의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8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나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40일의 시간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전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전심의 교제의 자세, 생명을 건 주님과의 사투.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교제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게 형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저의 그냥 목회적인 하나의 과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교제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의례적인, 또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런 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사투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나의 생명을 건,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얼굴빛이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이 다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한나는 그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생명을 다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광의 빛으로, 그 얼굴빛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한나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난 이후에 한나에게 찾아온 얼굴빛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혀같이 빛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제가 형식적인, 의례적인, 습관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과 씨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간절함의 교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을 해와 같이 빛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만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소망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질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은혜 마사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며 나아갔던 전심의 교제, 전심의 기도, 말씀과 씨름하며 나아갔던 모세처럼 또 한나처럼 그렇게 주님과 전심으로 또 만나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깊은 교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